대구 국제공항 일본행 항공기 탑승 카운터입니다. 휴가철에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탑승 2시간 전이지만 수속 절차를 기다리는 줄은 혼잡하지 않습니다. 좌석이 동나고 사람들로 발디딜 틈조차 없었던 지난해 이맘때와는 대조적입니다. 공짜로 보내줘도 안 가요. 그 가서 돈 10원짜리 하나 쓰기도 싫고. 지난달 기준 대구공항 국제선의 일본 노선 비중은 45%로 가장 컸지만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항공사들이 일본행 노선 감축에 들어간 겁니다. 에어부산은 오는 9월부터 대구 도쿄를 잇는 정기 항공편을 없애고 매일 운행하던 기타 큐슈 노선은 주 3회로 조정합니다. 티웨이 항공 역시 9월부터 주 4회 운영하던 대구 구마모토 노선을 중단하고 승객 추이에 따라 삿포로나 오키나와 노선 간편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의 직접적인 영향을 고려한 겁니다. 아무래도 일본 노선에 대한 문의가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요. 타이페이, 다낭, 비엔티안 같은 동남아 노선 예약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 노선에 관련한 예약 상황은 앞으로 주의 깊게 지켜볼 예정입니다. 특히 일본 지역 단체 여행이나 공무원 연수도 중단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촉발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확산되면서 대구공항 활성화에도 빨간불이 켜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TBC 남효주입니다.